안녕하십니까. 소망의 샘입니다. 숲속을 걷던 중길 가운데 큰 나무가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이 나무의 뿌리들은 지표 가까이에 퍼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변변치 않아 보이는 뿌리들이 이 나무가 쓰러지지 않게 어떻게 지탱하나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위에 가지들은 옆에 있는 나무들과 함께 엉키어서 거대한 천장을 만들고 있어서 나무들은 서로 보호하고 서로 부축해주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각자 각자 나무는 몸통과 지표 가까이에 얇게 퍼진 뿌리뿐이지만 이렇게 천장을 만들어서 서로를 보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서로 돕고 보호하고 용기와 격려를 주는 공동체를 이루고 삽니다. 이 천장, 사랑의 팔들이 서로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당신의 사랑의 정신으로 서로를 깨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